이곳은 어린이들이 만지고 뛰어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매 순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억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의 기억을 꿈과 상상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럼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김지혜 학예연구사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해서 독립형 건물로 지어진 최초 최대 규모의 체험식 박물관입니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상설 전시 9개, 기획 전시 1개, 틈새 전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세계 속의 어린이 이렇게 네 가지 대주제 아래서 자연, 인체, 건축, 다문화 등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 누리과정, 초등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획 전시로는 비무장지대를 다룬 두 개의 DMZ 전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무엇이 있나요? 틈새 전시와 미디어 전시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전시 공간을 보다 알차게 사용하는 틈새 전시는 각 층별로 진행 중인데요. 1층 업사이클 포레스트 전시는 강영민 작가가 참여하여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도심 속 정원을 연출하였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업사이클링과 도시 숲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층 우리 몸은 무지개 전시는 박길종 작가가 참여하여 공간을 연출하였고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 몸을 다양하게 상상해 보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커머너즈가 참여한 3층 내 마음 속 박물관 전시에는 커머너즈가 참여해서 웹 기반 디지털 작품을 선보였고요.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디어 전시로는 두 개의 DMZ 기획 전시가 있는데요. 분단 지역이면서도 생태 보존 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는 DMZ를 조망하였고요. 멸종 위기 동물과 자연 보호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컬러풀 정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 박물관은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변화하는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3층 상설 전시 개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해서 여름방학 캠프, 그리고 예술교육 심화 프로그램, 발달장애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AI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욱 중요해질 AI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모여 예술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자라납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끼면서 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